나 올해 초랑 작년에 울었지. 아 얘기하지 말아줘. 나 왜냐면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런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네, 정인이의 호기심이었는데. 조용 조용. 취향 존중해줄 K가 될 수 있게. 왜 형이냐고? 어? 왜 형이냐고? 네가 나 말했잖아. 다시 하고 싶은 사람. 말 안 했는데? 나 말했잖아. 안 말했어. 네가 말했다는데. 아 누가? 네가 말했대. 나 안 말했는데. 진짜로? 진심으로? 나 진심으로. 누구 얘기했어? 다시 하고 싶은 사람. 안 말해줄 건데. 아니야. 내가 이게 어디서? 옛날 밤에 폰 키고 자는 거. 어? 내가 그저께도 꺼졌다. 그저께도 껐다고? 응. 그저께 내가 그랬어? 응. 아씨 또 그랬어? 되게 이상한 거 보이길래 꺼졌어. 에이 또 이상한 거 봤어? 나 이상한 거 봤다고?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새벽 4시에 폰이 켜져 있더라고. 아 진짜? 너 그거 자동 잠금 안 해놓지? 자동 잠금이 뭐야? 그러니까 터치 안 하면 뭐 5분 후에 저절로 잠기고 그런 거. 아 그런 게 있어? 전혀 몰랐어. 어 괜찮아. 미안 내가 아이폰을 많이 안 써가지고. 아니야 그럴 수 있어. 자동 잠금? 뭐지? 아니 핸드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. 너 안경 쓰고 얼굴 인식하면 얼굴 인식 되냐? 안 되지. 나 가끔 됐다. 어떨 땐 안 되는데. 쉽지 않네. 내가 왜냐면 그거를 정상인 상태에서 등록했단 말이야. 본처음상 가끔씩 안경 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. 나 요새 되더라고. 나 잘 안 됐더라. 머리 색깔 바뀌어서. 아? 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. 노란색 머리로 했었잖아. 응. 그 전에 좀 잘 됐는데 지금도 되긴 하는데 잘 안 됐더만. 나 옛날 폰이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 폰은 사실 그 폰 그 뭐 때 바꾸냐면은 부산에서 우리 응. 부산 팬사 갔을 때 응. 엄마가 족발 사왔잖아. 응. 그래서 족발 먹다가 스피커에 쌈장이 흘린 거야. 응. 그래가지고 그 폰 전화할 때 계속 먹먹하게 들려가지고 미로 틀면 나와. 어 맞아. 그래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. 그래서 그냥 그거 쓸까 생각 중이야 지금. 아 그래 안경 끼고 못 생겼다는 말 안 할게 이제. 미안. 야, 내 안경 쓰면 너도 똑같이 못 생겨. 아 솔직히 나도 안경 쓰면 못 생겨지는 거 인정할게. 아 그래 근데 솔직히 안경은 어쩔 수 없어. 형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. 왜냐하면은 형 진짜 그거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 때문에 산 거야? 아니 아니지? 응. 아니 그치? 진짜 명백하게 얘기할게 여기서. 그래서 뭐 녹음 네 중간에 시간이 생겨가지고 일단 녹음실 근처에서 가서 쇼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식스 선배님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 전날이야. 전전날 아무튼 전날. 어 전전날이었어 이거? 그래서 내가 옷을 샀어. 그 청록색 그 반팔티 샀잖아. 그거를 그냥 산 김에 샀으니까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스케줄이 콘서트여서 그냥 거기 입고 갔지. 아. 근데 바지를 하필이면 또 하얀색 약간 그 약간 바지를 입은 거야. 백바지를. 그래서 민트색하고 하얀색을 입어서 그게 그 공식 마데워치라고 있어. 마데워치? 그 팬클럽 키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 응원봉 같은 건데. 아 뭔지 알아. 그 색깔이랑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완전 찐 마데다 막 와. 여기저기서 막 그러셨어. 그 의도한 건 아니지? 어, 의도한 거 아니지. 아, 진짜. 근데 약간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진짜 하늘이 주신 그거야. 나 올해 너한테 생일 선물 줬냐? 어. 맞았지? 책. 아, 맞아. 너 안 읽었구나? 아, 읽어야지. 독감 써보라 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 혹시 한 글자는 읽었니? 한 글자도 안 읽었지, 솔직히 얘기해봐. 아, 안 읽었지. 한 글자도? 야 어떻게 한 글자도 안 읽고 싶냐. 아니 아니 내가 한 페이지 딱 그만두는 건. 아니 그래도 그건 봤어. 대단하다. 책 안에 있는 그 글쓰기 말. 아니 그 나중에 읽을 거야.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을 거야. 오늘 몇 시에 나왔어? 7시 반. 아, 너무 배고픈 거야. 어제 밤에 사실 배고픈 상태로 계속 자니까 아침이니까 당 떨어졌어? 배고파가지고. 그래서 포도 먹었어? 응. 근데 포도 안 먹었는데 부었어. 나도야. 이유가 뭐야? 아니 그런 날 있어. 근데 넌 거의 자주 붓잖아. 맞아. 아 너무 잘 부어. 근데 이제 신경 안 쓰려고. 다시 음중 때도 부었거든. 나 맞아 어제 봤어. 어 그냥 나 그때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. 응. 거기다 운동하고 운동까지 했잖아. 나 근력 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응. 힘주고 해서. 그 전날 또 팩까지 하고 자고.
엄청 신경 쓰네. 왜냐면 잘 나가니까. 응. 아니 내가 부으니까 내 얼굴 엄청 크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어제 좀 멘탈이 나가긴 했지만 어떻게든 해봤지. 너 요새 먹는 양 줄었지? 어 엄청 줄었어. 그냥 엄청 줄었어. 아 내가 계속 안 먹다 보니까. 그래서 연습생 때도 잘 안 먹었어? 응? 너 잘 안 먹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였지. 그지 그렇긴 해. 아 근데 맨날 그러니까 밥 먹는 거에 쫄아있어. 그지? 응? 그런가? 먹으러 가도 되나 이랬지.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. 맞아 우리 그거 뭐고 우리 찌개집 가가지고 맨날 그 차돌방에다가 찌개. 야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. 아니 근데 그거 왜 없어졌냐? 나 이해할 수 없어. 그 밑에 있는 야채도 진짜 맛있었어. 너무 슬펐어. 딱 보는데 야 딱 거기를 갔는데 공사 중인 거야. 내가 먹으려고 오랜만에 갔단 말이야. 너무 맛있어. 마지막으로 보고 본 게 교정 끝나고. 아 진짜? 어. 그 카레 먹방 하고? 아 아니 그 카레 먹방 전날에. 아 오므리찌개 마지막 그렇게 먹었거든.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. 그냥 그때도 사람 많아가지고 맨날 이거 늦게 나왔었거든. 아 사실 내가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게 많고 편식은 잘 안 했는데 약간 회도 안 먹어봤는데 부산 와서 너 덕분에 처음 먹어보고 종류 어머님 사주셔가지고 뭐 아니 너무 맛있는 거야. 그 초장 찍어 먹었는데 서울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. 맞아. 딱 씹었을 때 그 뭐라 해야 돼 그 감칠맛 나는 그 약간 그게 없더라고. 그래서 부산 그때 다 같이 음식점 갔었잖아. 거기서 먹은 거 진짜 말도 안 됐어. 거기 매운탕 이렇게 나오잖아. 그때 거의 다 회를 이쪽 통닭에서 먹잖아? 그러면 그 살이 살이 익은 듯 안 익은 듯 넣으면 완전 생선 살 되고.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. 이렇게 통닭 와서 먹으면 힘든 거? 약간 힘든 거 약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내릴 때 그런 건 약간 신경 안 쓰거든.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럼 이제 원래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안 써. 왜냐면 날 모르니까 그 사람. 그냥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. 근데 내가 진짜 제일 무서운 거는 요새 제일 무섭다고 느낀 건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. 그런 걸 뒤에서 얘기할 때. 그런 게 좀 무섭더라고. 그런 건 항상 무섭지 나도. 난 솔직히 이제 누가 뭐라 하면은 아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항상 살았거든. 근데 뭔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조그만한 지적을 받아도 진짜 되게 엄청 신경 써. 그지? 어 되게 그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지. 아 진짜로? 진짜. 아,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편해졌어.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. 맞아. 뭐 얘한테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접근해야 되고 각자 접근 방식이 다른데 거기 안에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. 왜 너는 얘한테 이렇게 하는데 얘한테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. 그지. 근데 왜냐면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이거는 주관이니까. 그래.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똑같이 대하라는 거지. 각자 대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. 맞아. 성격이 다 다른데 똑같이 대했다가는 뭐라고 해야 돼? 위아래를 굶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. 찾아가고 있어.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. 맞아. 나도 친구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어. 사람이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안 돼. 맞아.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. 맞아. 난 중간이 없어. 그냥 항상 찾아가고 있는 거지. 맞아. 나도 솔직히 막 이렇게 형들처럼 나이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. 찾아가는 거지.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.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. 맞아. 아 야식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. 야식 메뉴가 요새 다 한정적이야. 맞아. 곱창, 국물, 치킨, 피자 중에 하나 사. 난 찬이 형이 해준 요리 먹어보고 싶다. 약간 그 형 요리 되게 참신하게 잘하고. 잘하긴 한데 야식으로는 아니야? 어 오케이 오케이.
배고플 때 먹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엄청 배고프다. 아, 이때 뭐 맛있는 건 아니구나. 아,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. 야, 어차피 안 봐, 괜찮아. 아, 그지? 아, 맛없진 않아. 맛없잖아. 맛있지도 않아. 그냥 보통이야. 근데 배고플 때 먹어 맛있어. 이미 엎질러진 분이야. <분야이니까. 웃음> 누가 나갈래? 왜 나와? 응? 투퀴즈로만 항상 나가잖아. 좋은 게 생각났어. 좋은 게 생각났다고? 어. 이게 뭔지 알아? 뭔지. 누구일까? 승민이 형. 승민이 형은 아직 못다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.